뭘 이렇게 많이 싸우셨어요? 어머, 이거 완전 산더미처럼 싸우셨어? 산더미처럼. 고구마 좀 싸왔어요, 고구마. 아니, 웬일이야.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진짜 좋아. 펼치지도 못하게. 맛있는 것 좀 많이 드시고 이렇게 좀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그냥 해야 되는데, 인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계시니까 어떻게 바쁘셔서. 이게 뭐야?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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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찹쌀. 찹쌀 좋아. 찹쌀 밥해서 드려. 이거 감 연시에 늘렸는데 이쁘게 안 눌렸어 이게요. 집에서. 아유. 근데 아직 예, 이런 거는 물렀는데 이런 거. 이건 뭐예요? 이거요, 찰떡. 찰떡 조금 했는데. 나도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찰떡 콩 넣고 했는데 맛이 있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또. 콩이 많이 들어요, 맛있죠. 저기 혜숙이 결혼 때 그 찰떡을 내가 못 잊어. 네, 했다고. 이 그 맛이 날라나 모르겠어요. 아이고. 오! 딸기. 아이고, 딸기. 야, 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네. 어떻게 다 알고 이렇게 사오셨어요? 사돈이 좋아하실 선물만 준비하셨네요. 이게 다 내 딸 잘 봐달라는 그런 선물이죠. 왜 이렇게 많아? 어머, 꽃감 진짜 많다. 나 두 번 장가 가는 것 같아. 네? 과죠. 뭐 그렇게 사올 거 있어요. 그냥 떡이나 하고 그냥 과일 하나 사오면 되지. 뭐 그렇게 여러 가지. 결혼식하고 이바지 뭐 해오듯이 그렇게 많이 해와서 고맙죠. 감사하고. 이거는 뭐야? 배. 배가 일단은 배가 맛있게 생겼어. 그러니까 뭐 같이 갖추다. 나 이 집에 이사 올 때 우리 이쁜 며느리가 재버렸어요. 항아리도 다 비싼 거, 이름 새긴 거 다 없애고 그래서 간병이 나가지고 간약을 1년을 먹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아이고, 그 젊은 애들은 그걸 몰라요. 몰라요. 그 심정을, 부모 마음을 그걸 몰라요. 아무래도 마음은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네도 그래도 같이 살아가면 그만큼 쌓였던 게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딸 가진 부모고 아들 가진 부모고 이렇게 같이 맞장구 쳐서 하면은 그 화살이 올라오겠어요. 우리 딸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할 얘기 다 못하죠. 딸! 응? 방 안내 좀 해. 방? 얼마나 잘 꾸며놓고 사나 좀 보게. 방 보세요. 처음 와보는 막내딸 집. 그동안 얼마나 구경하고 싶으셨을까? 짜잔! 오, 원한데! 깨끗하지? 원한데! 깨끗하지? 원한데! 잘해놓고 살더라고요. 보기가 너무 좋아요. 아주 흐뭇하지 뭐. 여기 예진이 세우는 거야? 아니 예진이하고 여기? 지혁이가 여기 가운데 이렇게 뒤집고 와가지고 지혁이 오빠 맨날 거실로 쫓겨. 엄마 자리가 안 돼. 애들 들고 그냥. 애들이 중간에 들어오니까. 예진이. 딱 방 들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에 아 그래도 이제 잘 사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다 잘 해놓고 잘 저기 하고 편안한 마음을 잘 사는구나 하고 마음을 조금 되게 편트라고요. 막내딸 집 구경 후라 장인 장모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아 그럼요 기분 최고지. 참 그냥 깨끗하게 하고 살으니까 그냥. 근데 모르겠어. 아, 이게 아, 제가. 예, 그렇죠. 아이고. 너 그거 뭐 하냐? 잡채요. 잡채. 내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놔두세요. 놔두세요. 그냥 해달라 해서 드세요. 내가 봐야 될 거 없어?
이거 미나리는 뭐... 그냥 삶았으면 끝이죠? 그냥 꼭 짜야지. 그러니까 꼭 짜면 끝이죠? 아이고 그거 이제 아이고 그거 이제 다 주세요. 참기름을 그렇게 살살 짜는 것도 꼭 짜. 배틀어지게 짜. 짜고 저기서 버섯 볶고 기름 많이 넣으면 넣지 말고 참기름으로 많이 해라. 네? 그리고 참기름 가마내기랑 다 볶았니? 사돈이 처음 왔는데 우리 집 처음 오셨거든요. 십몇 년 만에 처음 오셨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사돈 대접할 것이 몇 번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내 손으로 맛있게 대접해주고 싶었습니다. 여기다 그대로 그냥 볶으면 안 돼요? 그 가위로 잘라라. 아니 당면 그대로 볶으면 안 돼요? 당면 너무 길어서. 아니 요, 여기 이거. 아 그럼 그럼. 그쵸? 거기다 물 붓고. 사돈 드릴 음식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조금만 더. 옳지 됐다. 여든 넘은 사돈이 음식까지 하시니 내 딸이 뭘 잘못했나 안절부절 하시네요. 물이 이거 냉동실에 들어갔던 거라. 사돈 앉아 계시라고 그래.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라고 그래. 엄마 나와서 어떻게 장모님 와서 일 좀 하라 그럴까요? 아이고 일 쉬라고 그래. 집에서도 일 많이 하시는 거. 장모 이것도 됐어? 사돈이 거기 가서 요리 이제 하시고 이제 조금씩 도와주시고 하니까 가서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니까 좀 답답하니까 그냥. 꼭 짜서 이것도 꼭 짜가지고 물이 이거 냉동실에 들어갔던 거라. 저거 치킨 그거 뭐지? 여기 앉아있으라 그래. 저 거기 그냥. 끝내 앉아있지 못하고 부엌으로 가는데요. 이게 바로 딸 가진 부모 마음 아닐까요? 앉아주세요. 알아서. 오케이. 가셔요. 네. 앉아주세요. 나도 가서 사게. 가자. 이제 묻혀. 아가야 묻혀라. 참기름 계속. 설탕 안 넣어도 돼요? 아이고 매실 좀 넣어. 설탕 안 넣어도 돼요? 설탕 안 넣어도 돼. 참기름. 계속 묻혀 손으로. 드디어 잡채가 완성됐네요. 와 맛있겠다. 다 됐어요? 배 된 것 같은데. 맛있어 간 맞아? 놔둔 건 안 넣어도 돼. 어머 저 예진이 데리러 갔다 올게요. 유치원에 간 딸을 데리러 나가는데요. 아 철호 씨가 어르신들 분위기를 잘 잡아줘야 할 텐데. 일을 얼마나 잘 지르는지 삼성 작은 영예를. 아 예 안녕하세요. 예예예. 예,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철호 씨까지 전화 받으러 예, 가고. 예, 예. 자식들이 없어지니. 예. 어머머, 이 어색한 분위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뭐 하기사 5년 만에 처음 만나셨으니 할 얘기가 없긴 없으시겠어요. 그래 지내간 거 뭐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이제 앞으로는 안사돈도 그래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어쨌든 명절 때도 그렇고 전화라도 해석이 하고 보면 자주 하더라고 하면은 네. 지역이 할머니 바꿔봐라 인사라도 하게 이러면 엄마 전화할게 하고 또 끊어버리고 엄마 전화 여기 앉았는데도 할게 하고 또 끊어버리고 그것도 서운하더라고. 자식을 잘 가르친 적이죠. 혹시 사부님 좀 이해 좀 해주시고 그래도 이쁘게 봐주세요. 아유, 저도 자식 하나인데 어떻게? 네, 이쁘게 봐주시고 이제는 할 수 없는 거지. 네, 그렇죠. 근데 그러지 말고 삽시다. 네, 그러세요. 사돈끼리의 어색함을 깨줄 손녀가 등장했습니다. 예진이 왔어요. 예진이 왔어. 할머니 오셨네. 유치는 재밌었어? 아이고 너무 이쁘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최예진입니다. 예진아, 응? 할머니랑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랑 다 같이 있는 건 우리 집에 있는 건 처음이다, 그지? 응. 어때? 좋아.
좋아. 네가 정답이다. 최고야.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야쿠르트입니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야쿠르트. 아, 이거 와이프가 시킨 건가 보죠? 네. 아, 저 몰랐네. 그리고 이 비타민 C 이거 예. 주문하셨거든요.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진아, 젤리 먹자. 젤리. 무슨 맛 먹을까? 아, 딸기. 딸기 맛 줄까? 응. 딸기 맛. 아. 꼬꼬 씹어 먹어야 돼. 꼬꼬 씹어봐, 진짜 맛있어. 맛있지?